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 두 번째로 무릎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생활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두렵고 떠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1절의 말씀을 보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심정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부승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파라겔라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이 파라겔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슬픈 탄식으로 오늘 친히 간구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할 때에도 그분은 슬픈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릎으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향하라고 하는가.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보혜사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슬픈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무릎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 첫째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도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이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몰랐던 것, 못했던 것,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야 이사야 1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축복 기도를 드리시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하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슬픈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여 주심으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복일 겁니다. 왜 복이냐? 사실은 우리 어른 선조들도부터 보면은요, 우리 생활용품에 복복자가 안 써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수저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탕기에도 복. 여러분, 우리 학생들 탕기가 뭔지 알아요? 예? 탕을 담는 그릇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베개에도 복, 세상에 문 앞에도 복, 천장에도 복, 장판에도 복, 복이 안 써있는 그런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양의 오복이라고 하는 수, 부, 귀, 유호도 고정명이라고 그래. 오래 사는 거 복이래요. 부자 되는 거 복이래요. 높은 교수를 얻는 거 복이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게 복이래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게 복이래요. 이런 것들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따라해 보십시다. 보너스로 주는 거다. 보너스 좋아하는 사람, 아니 보너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 사냥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난 보너스 줘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잔업을 하고 오버타임이라서 OT 해가지고 조금 더 월급을 올려주면, 아니, 난 그런 거 싫어요, 싫어요. 이런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동양의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런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은 하나의 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십니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리라.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복자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목사님은 손 들고 하는데 여러분은 좀 겁만지시는 것 같아요. 겁만진 게 아니라 좀 교만하시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시는 게 그게 겸손한 모습이지. 어떻게 손을 그래? 다시 한번 샬롬. 네. 얼굴에 인상을 팍 써면서 무슨 평강이 있을지요. 나 이래. 아니에요. 얼굴에는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것,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작! 샬롬.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민족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사살하는 이스라엘 경찰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 왜 이렇게 샬롬이 필요하느냐? 세상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불안의 삶을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 속에 약 1550여 해의 외침을 받았다고 해요.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국 강대국들이 싸우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래전서부터 일어나면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대신했던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내용인지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직분으로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나온 그런 모습.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 행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정말로 이 땅에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뿐만 아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 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날마다 받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이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슬픈 탄식으로 내가 빌보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속교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심정 가지고 무릎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오십시다.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상금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오늘도 무릎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